팀장님, 예. 뭐 오늘은 별로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있었나요? 일단 네.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이제 확 나오면서 더 상승폭 좀 키웠던 내용.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일정 협상이 합의. 예. 예. 일정이 근데 확인됐다는 거. 이게 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거는 이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해외 투자자들, 그러니까 해외의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내년도 대선까지 간다. 그다음에 대신에 협상은 지속된다. 이게 판을 엎어버리면 시장이 더 빠지는 거고요. 지난번 미국 증시 3% 빠졌을 때처럼. 네. 그다음에 협상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악재성 재료가 나와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어요. 대신에 협상이 만약에 깨진다거나 뭐 이런 식이라면 미국 증시는 한 1%대 막 빠지고 그러는데 반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악재성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상황에서 호재성 재료 조금만 나와도 시장이 훅 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네. 자, 그래서 어제 보면 1.5% 떠서 시작해서 쭉 갔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과 뭐 ECB, 영국, 뭐 BOJ 전부 다 모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온건한 통화 정책을 할 얘기를 했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네. 게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컨센서스라 네. 말씀이시죠? 자, 예.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29일 날이었죠.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쭉 키우다가 장중에 한번 훅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ECB에서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크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ECB QE 없다. 이만 하면서 훅 빠졌다 다시 복구를 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온건한 통화 정책을 기대하고 있고,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그와 달리 상당히 좀 매파적이거나 덜 비득적인 내용이 나오면 빠지는. 자, 그러면 이번 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주 초반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 일정이 안 됐다. 이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훅 빠졌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때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좀 미국의 무역 협상 정책이 좀 바뀐 게 보인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샷으로 그냥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스몰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그게 나왔던 내용.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로 안 빠지고 반등을 좀 횡보하다가 4일날,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의 대부분의, 그다음에 그 전날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직전에 이제 블라드 네.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이번 9월달에 50bp 금리 인하를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사실은 미국 증시에서는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나왔던 보도였기 네. 때문에.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미 반영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막 베이지북부터 해서 많은 연준위원들이 온건한 통화정책 언급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고, 네. 어제 그 협상 일정에 합의하면서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왜 상승을 못 하냐? 결국은 이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일정 어저께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오늘 저녁에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있죠. 네. 그다음에 파월 연준의장 발언 있죠. 그렇죠. 내일 새벽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횡보하는 모습.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횡보했다라기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들 빠지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중국 증시도 보면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을 이끌었었거든요. 비철금속이라든지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들은 오늘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5G라든지 무역 협상과 관련된 그런 네. 것들은 또 오늘 강세를 좀 아, 보이고 오늘 있어요. 통신주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5G 쪽 같은 경우는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동차도 자동차 산업 활성화 정책 중국 쪽에서 그게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특징처럼 대부분 많이 올라갔던 애들 위주로, 아니 이번 주에 좀올 상승을 좀 이끌었던 쪽 같은 경우는 매물이 처리되는. 네. 다만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했다 치더라도 하락은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전히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좀 이제 많이 오른 데에 따른 좀 뭐랄까 숨고르기?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있을 이슈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엄청나게 잘 나오면,
그다음에 파월이 그렇죠. 예.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면 예,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